맞지 않았어? 다들 책에 대해서? 아, 일단 맞아요. 나도 뭐 야매지만 다 읽었다고 말은 할 수 있지. 왜냐면 끝장을 봤으니까. 이게 스킵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던데. 그러니까 약간 좀 사족 같은 느낌? 굳이 이걸 알 필요는 없어, 내가.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 아니, 나는 앞에 이 역자 서문이랑 앞에 얘기만 봐도 굳이 뒤에를 안 읽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 나는. 그래서 나는 어디 앞부분 4장까지 읽고 뒤로 다시 가라 그래가지고 뒤에 갔다가 뒤에서부터 하나씩 읽고 있었지. 15장 읽고 뭐 중간중간 챕터별로? 근데 막 꼼꼼하게 다 읽지는 못했어. 그리고 계속 읽고 읽어도 내 머릿속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온다는 느낌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약간... 눈으로 글자를 읽고 있구나 이런 느낌 자꾸 들어가지고 꼼꼼히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그냥 쓰다가 계속 쓰면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어. 종이에다 쓰면서 읽긴 했는데. 종이에다 쓰면서 읽었다고? 나 원래 책 읽을 때 그렇게 읽는데. 근데 대박. 이거는 쓰다가 짜증나서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12장인가? 야, 너 종이 아무튼... 책 읽을 때 쓰면서 읽니? 이걸 어떻게 쓰면서 읽어? 그냥 키워드나 대단한데? 말 이어지는 거 그냥 써놓고 나중에 연결지어서 보는데. 일단 그럼 내가 일단 간략하게 요약을 해볼게. 이거는 1장부터 15장까지 있고 에필로그가 있는데 에필로그도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있어. 그리고 1장이랑 2장은 완전히 서론이고 사실 이 사람이 어떻게 잡혀왔는가부터 얘기하는 거고 3장부터 이제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 한 9장부터 12장까지는 이송 얘기인데 이송 얘기는 나 솔직히 좀 자세히는 안 읽었었어. 이런 재판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어차피 이 사람이 사용될 거는 거의 약간 이 사람이 잡혀오면서부터 기정된 사실이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그런 재판에 몰아넣고 이 사람을 죽이는 과정에 대해서 좀 사유할 게 있다라는 게 사실 이 책의 약간 주제인 거라고 생각해. 이제 이 다음부터는 조금 내가 일단 한 구절씩 일단 읽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 조금씩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나는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을 결코 죽인 적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어떠한 인간도 죽인 적이 없고 죽이려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고 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초기에 잡혀 들어오고 나서 했던 얘기거든. 아니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느낌. 뭐 이거를 보고 원래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이거를 봐도 아 이런 문장으로 얘기를 했구나라는 거를 봤다고 해야 되나? 나도 약간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어. 좀 다들 앞에 읽을 때 약간 좀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잖아. 그런 거가 엄청 나오다가 이제 이게 잠깐 나왔던 거잖아. 사실 이 책은.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긴 했었거든. 전체적인 그런 초반부에 대해서 책을 어떻게 봤는지. 이게 앞에 어떠한 그런 설명이나 그러니까 이해가 없이 읽으면 조금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거고 전체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아는 상황에서 보면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행동하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했겠지라고 좀 인지하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 앞부분에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쨌든 재판을 하나의 연극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 자신을 가지고 뭐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연기의 어떤 액션이라든지 과한 액션 어떤 그런 부분을 하는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굳이 이걸 왜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막 철학서적이 아니고 그렇다고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냥 어떤 한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을 풀어내면서도 좀 깊이 있는 거지만은 뭐라고 해야 되나 철학서가 아니잖아 어쨌든 이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담론이나 어떤 거를 담고 있는 있지만 르포 형식을 갖추면서도 그런 되게 인류의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관찰하면서 그런 걸 하니까 그런 이 글의 어떤 성격? 이런 게 좀 특이하다. 그게 조금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약간 지금 페이지 보면 이제 디군이 이렇게 페이지 해놓은 거 보면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유대인에 대한 거나 뭐 이런 반감도 없고 세뇌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데 나중에 그리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보면 세뇌 당한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 누가? 그러니까 이 아이만 자체가 자기가 결국에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가 처음에는 내가 중간에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내가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실제로 뒤에서 가다 보면 양심을 어떻게 극복하냐가 아니라 동물적인 그런 동정심을 어떻게 극복하냐로 하면서 외부가 아니라 나의 초점으로 이 끔찍한 일은 그 속에 내 임무가 막중하다 뭐 이런 쪽으로 초점을 바꿔서 함으로 하는 것들이 정당화된다라고 약간 세뇌하는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회피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세뇌의 과정인 거고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너가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국민의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의무로서 명령이 주어진 거를 너는 하는 것뿐이다 라고 세뇌가 되는 거지. 약간 그래서 앞에 글이랑 뒤에 글이랑 약간 뭔가 느낌이 다르다라는 생각은 했었어. 제이군도 얘기 좀 해줘요. 초반부에 대해서. 제이군은 내일 출근할 거 생각하고 있어. 제이군 지금 책 얘기하기 싫지 제이군. 빨리 마무리 짓자고. 자, 나는 사실 이 책을 그 아이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사실 알지 못했어. 그래서 이 앞쪽 부분을 읽었을 때는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막 거의 학살을 거의가 아니라 완전 학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 문제가 될 게 없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사람이 되게 많이 약간 좀 어쩌면 약간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 근데 이제 읽으면서 그러니까 처음 부분은 난 좀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정신 감정을 봤잖아 이 사람이. 그래서 막 심리학자라던가 성직자라던가 막 이런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정상으로 판정을 하는 거 보면서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됐나? 내가 아는 것과 다른가? 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좀 가졌던 것 같아. 이 작가도 어차피 이 재판은 그냥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이 죽는 걸로 끝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 2부 근데 이제 그게 좀 우스꽝스러워지고 쇼가 되면 안 되니까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이 사람을 되게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나쁜 사람이지만 더 되게 정말 악랄한 악마로 만들어서 이 사람을 죽이면으로 이 뭔가 유대인들이 끝까지 막 이렇게 이 잘못한 사람들을 심판하러 다닌다 뭐 이제 이런 근데 한나 아렌트가 약간 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시각은 나도 뭐라고 하지? 약간 도구처럼 쓰였다라는 것도 한나 아렌트가 약간 동감하는 것 같아. 그렇게 쓰였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나가 뭐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다는 것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그냥 내 과거를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이 정도 이런 문장도 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 한나 아렌트 자체의 생각이 약간 이 아이히만이라는 현상을 관찰하려고 약간 보려고 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 아이히만이라는 인간이 어떻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나 아렌트가 별로 관심이 없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많이 좀 하게 되더라고. 이 책을 좀 읽으면서. 그가 무엇인가 양심에 걸렸다면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 나중에 그가 좋아하게 된 유대인 가운데 한 명이 빈의 유대인 공동체의 수장 요제프 레벤헤르츠의 박사의 따귀를 때린 점이다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절이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내가 핵심적인 권력에서는 멀어져 있지만 밑에 있는 데서는 가장 우두머리였고 뭐 아이히만 뭐 부서라는 약간 그런 호칭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약간 권력의 중심은 아니어도 많은 책임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결정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그 사람이 그런 학살에 거의 약간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었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따귀 때린 게 양심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약간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 중에 한 구절인 것 같아. 혹시 기억나는 게나 적어둔 게 있으면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책을 읽으면서 적는다고 한 제이군 얘기를 해볼까요? Y군이요, Y군. Y군. 적는다고 한 사람은 Y군이야. 저는 적는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Y군 말 좀 해봐. 나는 이거를 막 그 글 자체를 적는다기보다는 막 생각 자체를 적은 거라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수장 요제프의 뺨을 때린 일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왜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이런
죄책감을 못 느꼈을까라고 했을 때 책 읽다 보면 결국에는 그 유대인의 수장이나 이 사람들이 결국엔 도와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죽이게 되잖아. 그리고 특별 케이스라고 하는 뭐 살아남는 자들이 결국에는 그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팔아넘기는 그런 걸 보면서 어차피 그 민족이 그 민족을 어떻게 팔아넘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족 말살이라는 개념으로 이 사람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뭐 자기의 일이다 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다른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은 없고 그냥 이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행동한 뺨을 때린 그래서 그 사람한테 미안한 뭐 이런 것들이 미안한 감정으로 남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과 뭐 이런 게 없다라고 글에 중간중간에 나오다 보니까 나는 그 뭐지? 이게 앞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얘기하는 거 있잖아. 원래 이제 다른 무슨 다른 회사에 있다가 뭐 변변치 못한 뭐 가족사 얘기를 좀 하고 엄마 아버지부터 뭐 그런 직장을 잃었던 어떤 가정도 얘기하고 넌 과연 이 사람은 어떤 개인사적인 특이점이 있길래 이런 정상이면서 정상이 아닌 일을 하게 됐는지 그런 개인사적인 그 개인의 어떤 정신 심리적인 그런 가정이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싶었어. 뭔가 중간중간에 아 이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게 되게 결정적이거나 막 엄청난 큰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사건이 됐다거나 그런 거는 이 사람 이 아렌트가 그렇게 기술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생각보다 많이 못 느꼈던 것 같거든. 나는 그런 부분은 이 책을 통해서는 속 시원히 해소를 되지는 못했던 느낌.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사회 구조라든지 정말 그 전체주의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잘 모르니까 그만큼 내가 이 그거를 표현하고 있어도 그걸 다 느끼지 못했나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한 중반부는 거의 다 스킵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거의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읽으면서 아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이 사람이 뭐 그러니까 이 사람 인물이 아니라 이 사람이 했던 행동에 대한 계속 고발이 나오잖아. 그러니까는 막 어디로 어떻게 계획을 세웠고 얼마를 몇 명을 어디서 어디로 이송을 했고 뒤에 부분을 먼저 결론을 읽고 나서 이제 그 책을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쭉 읽어 나갔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그 과정 안에서의 문제인데 근데 이제 대충 빠르게 스킵을 하면서 읽어 나가는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내용보다는 아이히만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아이히만이 한 일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이제 기술을 한 것 같아서 후반부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책이 한결문을 일단 엄청 언급을 많이 하는데 한결문에서 뭐 H양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 아이히만이 독특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한결문에서 한 것 같아. 그 아이히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은 일을 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히만은 특별히 뭐 그 사람이 뭐 악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아렌트가 에필로그에서 또 얘기를 하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짧게 얘기해서 집단적 죄나 집단적 무죄 같은 것은 없고 그거에 대해서 형사재판에 세울 수도 없지만 나중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세웠고 아이히만 재판도 그것의 연장선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에필로그에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전체주의만을 얘기하는 책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나치라든가 그런 악한 그런 것들이 아닌 어떤 집단에 속해가지고 그 집단에 있는 이득을 당연히 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엄청난 그런 악한 사람이 되고 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나는 이 책의 마지막으로 봤었거든. 처음에 읽을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걸 근데 이게 읽다 보니까 나는 제일 생각이 드는 부분이 윤리와 죄와 악에 대한 개념이 어느 게 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아예 독립적인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 그러니까 윤리라는 게 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타인의 기준에서 이거를 생각했을 때도
이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죄와 악으로 구분하면 죄는 뭔가 기준 범위 안에서의 이제 맞다 틀리다로 할 수 있는 거고, 악은 그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게 전체주의든 어떤 거든 간에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만은 윤리적인 거는 만족하지만 뭐 죄는 만족하지 못하고 악은 만족하지 못하는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윤리와 죄와 악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아이만은 어떤 거는 뭐 만족하면 어떤 건 만족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됐고, 읽으면서 또 하나 든 생각이, 이게 우리는 정의라고 믿고 있고 우리는 맞다라고 믿고 있는 부분이 그릇된 정의로 인해서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그게 맞다라는 세뇌 속에서 계속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 근데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자비한 강인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무자비한 뭐? 그냥 무자비한 강인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 책에서. 근데 그게 무자비한 강인성이 뭐지? 약간 읽으면서도 잘 모르겠어. 이거는 한두 번 더 읽어봐야지 이 개념이 딱 와닿을 것 같아서. 나는 이거 악의 평범한 개념을 모르고 살다가, 그치, 모르고 살았지. 모르고 살다가 작년에 알게 됐지. 작년에 그 베를린 기억이 예술관인가 박물관이라는 거 아니면 책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공공미술 있잖아. 공공미술, 공공조형미술 이런 거를 베를린에서 얼마나 이렇게 예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좀 조형물이 특이하잖아. 막 이렇게 되게 세종대왕이라는 이순신이라는 딱 보이는 건데, 베를린은 그걸 이렇게 은유적으로 예술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 책에서 한 정류장의 어떤 광고판에 이 아이만이 있어. 아이만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경고를 하는 뭔가 메시지를 이제 그 정류장에 해놓고, 실제로 운영하는 정류장인데, 이제 그 정류장 장소가 그 아이만이 근무를 했던 그 뭐 관공서 같은 그 터전인가 뭐 건물이 있는 곳이겠지? 그런 거로 이제 광고판을 그렇게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일깨워줄 수 있도록 법정에 서 있는 사진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광고판에. 그래서 그 책 읽으면서 처음 알게 돼가지고, 뭐 그냥 대략적이나 이 사람이 뭐 해가지고 이러한 정류장에 이런 광고판까지 만들어지게 된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책은 이제 이번 기회로 처음 접하게 된 거고, 그래서 나는 사실 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사랑하는 30대이기 때문에 되게 아, 자기 나이 이렇게 공유할 거야? 아니, 복잡하고 막 이런 건 좀 사실 좀 막 심도 있게 막 하고 이런 건 난 잘 어려워가지고. 근데 뭔가 가장 이 책을 읽으면서 어쨌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분별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을 얘기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어떤 내용이 중요하기보다는 계속 경고를 알려주는 그 자체가 나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 책에서는 그런 분별 능력을 키워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 분별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악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또 분별을 하나를 또 알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내가 주변에서 이런 자기 어떤 전체주의라는 건, 뭐 공공의 영역에서 일을 하는 거, 그냥 나랑 좀 내 분야가 좀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좀 많고, 그리고 이거 책 읽게 되면서 이런 책에 대해서 읽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밥 먹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커피 마시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뭐라 해야 되지, 한 2, 3초 생각하다가 엄청나게 나쁜 일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나한테 풍겨. 그다음 그게 좀 놀랬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막 이익을 창출하거나 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신사업을 개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전체를 관리하고 전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이쪽의 영역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는 맞지만 그걸 분별해서 하실 때 그 사람은 최선의 일을 한 없는 건 맞잖아. 이런 뉘앙스.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느껴서 그게 좀 무서웠어. 사실 나도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사실상 지금 북토크 때 할 얘기를 지금 한 것 같은데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아이희만 공유해 주세요를 지금 따로 준비했었는데 지금 꺼낸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많아 북토크. 아 많아? 알았어 알았어. 걱정 안 할게. 모든 부분에서 아까 이제 H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유하지 않는 것이 이제 큰 문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단순히 아이희만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 한나 아렌트의 입장에서는 이 책에서 아이히만도 생각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그 법정에 있는 법관들도 한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인 그 유대 민족이 원하는 그 큰 흐름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어떤 디스 아닌 디스를 계속 뉘앙스를 풍기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 제일 또 다른 아이히만이라는 거지. 결국에는 너나 저기 그 의자에 앉아있는 판사 옷을 입고 있는 너나 피고석에 앉아있는 너나 결국엔 똑같아. 지금 이게 왜 여기가 어디서부터 뭐가 시작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 사람 이 글 안에서 계속 너희들도 다 똑같아. 나도 똑같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이 전체적으로 그냥 이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만을 자꾸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럼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좀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읽기가 힘들었구나. 그래서 좀 되게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사유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고 죄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면에서는 아까 전에 모든 조직이나 어떤 곳이든지 사실 내가 하는 일이 되게 뭐랄까 위에서 시키니까 이게 좋은 거라고 하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건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조직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시스템 안에서 살다 보니 그냥 그게 그런 줄 모르는 것 뿐인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화자는 계속 정신 차리고 있어라.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꼭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그런. 그럼 이제 북토크로 넘어갑시다. 내가 처음에 정한 게 유대주의, 반유대주의, 그리고 한나 아렌트의 이런 사상에 대해서 책 또는 뭐 다른 데서 접한 거, 그리고 자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걸 얘기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이런 아이희만들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좀 개인적이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면 그냥 이거 넘기고 2번만 해도 되고. 우선 첫 번째 거는 잘 모르겠어. 그 책을 내가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본 것도 아니고 이게 처음 읽는 거고 뭐 유대주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것도 사실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냥 딱히 생각 없는데 이제 우리가 듣는 것들이 워낙 어떻게 보면 반유대주의 같은 느낌이 많아서 프리메이슨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뭔가 벤치마킹이 필요한 민족이면서 뭔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 벤치마킹하면 안 된다. 결국엔 그거 빼고 벤치마킹 거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어떻게 보면 내가 유대주의 반유대주의인지는 뭐 어느 쪽으로 둘 순 없겠지만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이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 거는 내 주변의 아이만은 자기가 지들이 맞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자기들이 맞다라는 하에 여러 가지 행동들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정하다고 해야 돼? 정형화된 어떤 틀을 얘기를 하잖아. 메시지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본인들의 뭔가 도덕적인 가치나 아니면 기본적인 뭐 집단 성향에 벗어나면 뭔가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도 나중에는 그 집단 성향이 바뀔 때마다 하는 말들이 바뀌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분위기가 이랬고 그때 내가 누린 건 이랬고 약간 내 잘못이나 나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가 그랬어. 그때 상황이 그랬고 그때 메시지나 그때 주변 흐름이 이랬고 약간 이런 것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아이만이지 않을까.
뭔가 자기가 그 당시에는 뭐 누린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들이 남한테는 정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 아... 근데 그게 결국 그게 어떻게 보면 누린다라는 거는 뭐 본인의 그런 삶 중에 자기의 감정일 뿐이지 남을 그걸로 정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뭔가 보편화된 기준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자기가 들은 말씀과 토대로 남의 인생이나 남의 삶을 정죄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아이만의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 그런 어떻게 보면 그릇된 가치라 그게 그릇된 정의라고 난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아이만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거잖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 주변에 아이만은 그런 사람들? 일적으로는 뭐 조직 간에 중간에 껴있는 중간 책임자급들이 다 그런 성향이겠지? 살아남기 위해서 일반적인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이걸 나가서도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이만은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무능력한데 그 조직에서 내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시키는 것들은 웬만해서는 다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직의 어떤 사람을 다른 쪽으로 그 사람이 원치 않지만 다른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뭐 조직에 대해서 뭐 행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남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음에도 이건 조직에서 하는 일이고 나는 그거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한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다 아이만이지 않을까 싶어. 그 뭐 얘기한 것처럼 유대주의나 반유대주의나 한나 아렌트 사상이나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평범한 30대 여자로서 사실 깊이 있는 고민은 힘들고 너무 이게 뭐지? 이 무식이 탈론하는 것 같아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근데 어쨌든 뭐 유대주의든 반유대주의든 나는 이건 나의 성향인 것 같기도 한데 좀 이렇게 차별 그런 혐오하고 그 사람을 낙인찍고 구분하고 어떤 차별짓고 그런 부분이 참 안 좋은 것 같아. 이거 질문이랑 연관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쨌든 보면은 그런 혐오의 시선이나 어떤 혐오의 차별이 가지고 오는 학살의 어떤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을 규정화짓고 혐오하는 그게 좀 무섭고 위험하다. 그거를 기억하고 경계하라. 그런 거를 계속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 독일의 어떤 태도는 이제 좋아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반유대주의 이런 거는 뭔가 인류의 범죄가 된 느낌이 좀 들긴 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속성 때문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게 여러 가지 2차 대전도 거치고 뭐 9.11 이런 것도 하면서 인류의 전 인류의 어떤 범죄가 된 느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사실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그 국경이나 자기들의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나쁜 짓 되게 많이 하잖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공연한 어떤 대중의 인식, 나는 그냥 일반적인 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반유대주의는 뭔가 인류의 범죄가 연상되는 그런 게 좀 많아진 것 같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이런 혐오, 차별, 이게 가지고 있는 인류의 범죄, 이거를 기억하고 계속 경고하고 하는 어떤 메시지 이런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역사적으로 계속 반추하고 반성하는 자세도 되게 좋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고 어떤 성과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그 파견받아서 근무했던 데가 되게 비리가 되게 많았어. 비리가 되게 많은데 성과는 되게 좋았어. 그런 것도 되게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모든 역량과 모든 서류와 이거를 동원해서 그 성과를 만들어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온갖 죄의 온상들이 많았던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어떤 결과물은 되게 좋고 창출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의 그런 것도 되게 좋고 하지만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너무 어떤 면에서는 너무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아이히만처럼 정말 단어를 쓰는 어떤 것도 되게 협소해지고 진짜로 정말 왜냐면 정말 기계처럼 되는 거야. 뭔가 어떤 탁탁탁 그런 단계별로의 이 지침이 있고 계속 이거를 수행해야 된다는 그 압박이 있기 때문에 쓰는 단어가 계속 같은 단어 같은 문장 그런
거를 내가 느낀 적이 좀 있었어.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그런 게 조금 무서웠거든. 그래서 아 그분도 이런 단어를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혼잣말을 하는데도 이 단어를 세 번씩 반복해서 하고,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우리가 느끼는 어떤 뭐 일상적인 대화는 잘 안 되는 그런 걸 내가 좀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 근데 책에서 아이만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좀 무서웠던 것 같아.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아, 나 말 너무 많네. 아무튼 그래. 뭔가 성과를 달성하고 수치를 달성하고 뭔가 효율성을 나타내는 게 진짜 사람을 그렇게 매장시키고 죽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 그렇지. 네. 지금 사실 돈만 벌 뿐이지 이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전쟁 중이었다면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무서워. 어떤 부분은 이거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 내가 약간 유대주의까지는 아니고 아, 이 민족이 참 잘하는 부분 그리고 아, 이건 좀 아닌데 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뉘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어쩌면은 이 유대주의나 반유대주의가 나온 것부터 자체가 결국에는 좀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랬고 이전부터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간 돈, 물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뭐 히틀러가 뭐 잘했다가 아니라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 이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었고 그 정치적인 목적이 정치적인 목적 그 뒤에는 결국에는 독일 국민들이 이 워낙 유대인들이 일을 너무 잘하고 되게 성실하고 되게 뭔가 이렇게 똑똑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경제들을 다 이렇게 집어삼킨 거잖아. 독일 사람들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되게 배고프고 약간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딱 뭔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인물이 나타난 거잖아. 결국엔 히틀러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러면서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조금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나 아렌트의 사상은 나도 뭐 다른 책을 일단 어떤 면에서는 나 자체도 되게 아이히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부분이라던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아이히만일 수도 있지 않나. 그냥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 왜 해야 되지?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런 부분들 이전에 뭔가 더 큰 목적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아니면 내가 뭔가 이거를 잘하고 싶다? 뭐 어떤 그런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든지. 그런데 그럴 때 이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약간 좀 자성찰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말을 해주고 싶고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인성평가라는 걸 하거든? 채용 같은 걸 할 때? 근데 보면 인성평가에서 변별력을 높인다라는 얘기가 있어. 인성평가라는 걸 사람한테 치게 해서 그 중에 한 몇 프로는 떨어뜨리겠다라는 거거든? 근데 그런 거 보면 그 질문을 거의 깊게 보면 엄청나게 뭐 10초 안에 골라야 되는데 결국에 약간 완전히 막 대놓고는 아니지만 은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회사의 비리를 발견해도 넌 조용히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거 있어.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여기저기 숨어 있는. 그거 위에는 사실 도덕 질문이니까. 아, 어떻게 보면 흔해질 수도 있는 아이지만 또는 아, 너무 슬프다. 변별력을 높인다는 게 약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봐. 나는. 그러니까 꼭 나.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얘기는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약간 좀 공통적인 얘기야. 이런 IT계에서 이런 채용 같은 거 한다는 거 할 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거는 면접에서도 단골 질문이지. 그러니까 면접에서 대놓고 물어보진 않아, 이런 거. 압박스럽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이걸 기획하게 된 어떻게 보면 핵심 질문인 거기도 하고 질문의 내용은 과연 렘넌트에게 이 책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렘넌트가 볼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인데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때 확 늘릴 수도 있는데 일단 각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본디오빌라도가 되지 말라야지. 본디오빌라도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그냥 말했던 우리는 정의에 의해
잘못된 정의에 잘못된 방향으로 세뇌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감지하면서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아. 어떤 식으로 이게 우리 주변 환경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 보편적이지만 그게 당연하지도 않고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뭐 그때 그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 그 얘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나 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관점은 인간적인 관점이 많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일을 하거나 어떤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관점으로도 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아, 이 책을 별로 추천은 안 할 것 같긴 한데. 아, 이 책이 별로 렘넌트한테 안 좋다? 아니, 안 좋다기보다는 되게 내가 재밌게 읽은 책이 아니어서 일단 내가 재밌게 안 읽었는데 추천하면 좀 그렇잖아? 그렇긴 한데 뭔가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말한 이거 악의 평범성이라는 문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했으니까 나는 이제 평생 모르고 살다가 작년에 처음 얻어걸린 느낌으로 알게 돼가지고 이제 또 되기는 했는데 뭔가 내가 재밌었으니까는 이 책 좋아 이렇다기보다는 개념에 대해서 제이군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나 자신을 좀 각성시키고 일깨우고 하는 거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의식, 자각 이런 거, 인지 이런 게 좀 중요하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살다가 내가 뭔가에 매몰리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일과 내 주변에 대한 비판의 어떤 자각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근데 랩런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뭔가 랩런트한테는 이 사람이 어쨌든 엄청난 많은 큰 일을 효율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사람이잖아. 근데 그게 방향이 죽이는 방향이었잖아. 그 어떤 대상을. 근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영향력 같은 거? 내 삶이 지향하고 있는 살리는 방향? 그런 거가 참 나의 어떤 일의 영향력과 내 삶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살리는 삶을 하고 살리는 일을 하자.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이렇게 보면서 좀 율법 같은 것도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천지도 사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 안에 교회 생활을, 복음 생활을 열심으로 할 수도 있잖아. 전도를 되게 열심으로 하고 뭔가 열매를 또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뭔가 내가 교회 성경이나 이 교회의 어떤 설교 어떤 막 사모을 매일 해야 되고 정말 이 다 지켜야 되고 막 이런 그런 맹목적인 어떤 노력, 맹목적인 어떤 그런 나의 내용과 나의 은혜와 나의 가치가 아니고 그런 뭔가 달성을 위한 그런 삶을 살면 복음도 종교가 되는 건 한순간일 것 같아. 그리고 그런 면에서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도 진짜 열심히 한 거잖아, 그 사람들은. 정말 그 막 교회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들 이렇게 해와가지고 교화해서 자기들한테 이렇게 데리고 오고 해가지고 엄청 부흥한 거잖아, 단기간에. 근데 결국 그 삶이 그런 삶으로 돼버린 그 되게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정말 그 삶 자체도 되게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율법의 생활이 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복종 그냥 하는 방향, 그냥 삶을 그냥 하는 대로 하는 방향, 이런 것도 경계를 하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뭔가를 이결하면 이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빠져버리면 안 되겠다. 복음은 그게 아닌데. H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살리는 방향. 내가 진짜 지금 이 상황을 상황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살리지 못하고 있는가
약에 대한 도구로서 이 책을 읽어보고 약의 평범성이라는 개념과 또 사유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이 책을 잘 읽은 거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레몬트들한테도 그런 도구를 하나씩 쥐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아 근데 재미는 없더라 솔직히. 진짜. 그래 그래서 실수는 못하겠어. 아 이게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좀 누가 이렇게 잘 씹어서 던져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씹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너무 날 것으로 주면 애들이 이 토할 수도 있고 체할 수도 있거나 뭐 식중독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책은 좀 약간 좀 씹어서 주는 그런 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는 이거 읽을 때는 너무 그렇다 했는데 오늘 뭐 애들 너네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이 책이 되게 겹겹이 설계가 많이 되어 있는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좀 알고 봤으면 좀 쉬웠을 텐데 그러니까 뭐 사건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 사람을 둘러싼 어떤 여정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고 그 재판을 또 이 뭐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보는 거고 그걸 가지고 또 이게 풀어 쓴 거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으려고 하면 이건 소설도 아니고 철학서도 아니고 뭔가 그랬던 그래서 내가 되게 이거 접근하고 깊이 이 맥락을 찾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 근데 일부러 또 한나 아렌트가 그런 시선을 가지고 썼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면서 또 읽어보면 재미가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근데 재미는 없었어. 예.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정말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인간이거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정말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가까운 것보다는 멀리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뭐 십자군 전쟁도 그럴 거고 뭐 세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정말 악한 일들을 많이 했었다. 이 책을 내가 추천한다면 그 이유는 너도 그 악한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한다, 사모늘을 한다, 전도한다 이러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계속 뭐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순간 너는 이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H양이 얘기했던 어떤 그런 경고판 신호등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좀 그런 의미에서는 추천할 수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책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 그리고 교회도 악하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개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종교개혁 일어나기 이전에 중세교회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없이 살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복음 없는 교회라고 하든 복음 없는 교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복음 없고 정말 복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교회들은 결국에 그걸 표방하면서 얘기를 할 거잖아. 그리고 그 내용은 뭐 그 똑같이 말할 수 있지만 실제 결과물 자체가 정말 살리냐 살리지 않냐를 보면 사실 어떤 목적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지가 보일 테니까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핵심은 나는 착하다는 거야. 내 양심에 찔리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야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착한 거야. 나를 돌아봤을 때 난 집단 난 위에 사람한테 난 반항도 안 했고 나는 나한테 나에 속해 있던 거에 대해서 주신 대로 열심히 잘 했습니다인데 결과는 이거라는 거지. 그 결과를 이 사람은 재판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복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사실 안 드러날 수도 있잖아. 그치. 잘 인도받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렇지, 그렇지.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도구? 뭐 그런 뭔가 나침반?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의 도구로 좀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개념 자체를. 하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거를 이 책을 읽게 되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 나는 지금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를 뭘로 삼고 있는가?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이 설교가 과연 이 제대로 된 도구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듣고 들으면서도 계속 질문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 좀 갈증이 있어 지금.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 그러네. 이 책은 아무튼 좀 되게 재밌는 시도인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시도인 것 같고 이 책을 읽으면서 각자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그 느꼈던 점들을 좀 나누는 게 좋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 책이 과연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음 책은 조금 재밌는 걸로 하자. 이 책은 진짜 어렵다. 알았어. 그런 느낌. 그렇게 좀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구야? H양, H양. 아, 마지막. 아, 아 나는 마지막에 그 D군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 내 믿음을 점검하는 두 분은 나한테 무엇인가? 없는 것 같거든. 자기 믿음 이렇게 고백할 거야? 없는 것 같아. 그냥. 솔직해서 좋아. 그래서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 결국 나의 영혼 나의 양심인 것 같은데 내 믿음을 점검하는 있는 시간과 그걸 하고 있는지 그걸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부터는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군요. 네 그렇네요. 의외로 의미 있었네요. 야, 책 좀 짧은 걸로 하자. 다음 책 짧은 걸로. H가 얘기한 것 중에 그 좀 줄거리를 정리되어 있는 유튜브나 이런 거 그냥 애초에 공유하고 그거 본 다음에 좀 책을 읽어도 줄거리에 시간 낭비 안 하고 좀 그 내용에 이해한 거 기반으로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 게 책 얘기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뭐 이런 시간보다는 책을 좀 더 애초에 이해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속 깊은 한 줄 한 줄에 대한 걸 좀 더 깊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만 같은 경우에는 제이군이 이제 보내줬던 설민석의 그 유튜브가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조금 책을 좀 보면 좀 더 속 깊은 얘기나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고 책이 우선 재미없는지 아닌지도 그 내용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재미가 일단 중요하다. 그러니까 근데... 재미라기보다는 좀 나눌 게 있는 것들 조금 보편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이 책이 재미는 뭐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이 책 자체는 좋은 책이잖아 아닌가? 뭐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책인데 베스트셀러 시간이 많이 필요해. 그렇지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지 우리가 그게 좀 아쉽긴 했어.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두고 이게 여러 번 읽으면 사실 더 이게 우리가 한번 하고 책을 읽고 다시 얘기하면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뭔가 한번 봐서는 심도 있는 대화가 나오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해. 맞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조금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책을 나누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좀 그러면 이런 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초반에는 조금 가벼우면서도 좀 얘기하기 접근하기 쉬운 책을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책 읽느라 너무 힘들었어. 책 들고 다니는데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도대체 그 책은 몇 주째 보는 거냐고. 근데 나는 내가 서점에 가면 절대 이런 책 안 고르거든. 내 돈으로 절대 이런 책을 안 사지 나는. 근데 선물 받아도 돌려줘 이거는. 근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선 좋았던 것 같아. 내가 평생 안 볼 거를 또 보네 이런 느낌. 그런 것도 있었어. 그치. 여러분한테 고통을 줘서 죄송합니다. 이런저런. 아니, 고통이라기보다는 좋은 기회였어. 재밌는 기회였고 재밌는 시도였던 것 같아. 책 선정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맞아. 다른 것보다 이거 얘기를 하는데 서로 그렇게 막 너무 엇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약간 그런 대화여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을 듣는 것도 좀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고 잘 또 정해봅시다. 다음 달 책을 또 한번 작품 받아보자. 잘 해주시고요. 또 우리 후속 작업하는 또 분이 또 고생 많으시겠네요. 아, 비군 열심히 하시라고. 네. 네.
그리고 응원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뭔가 마무리할 때 뭔가 구호라도 정할까? 뭔가 이상한.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걱정 마. 알아 편집이 알아서 할 거야. 편집에 무슨 뭐 음악 이런 거 좀 넣어줘. 마무리 음악 안 넣는데 알아서 넣어볼게. 여기까지 합시다. 바이바이. 네, 감사합니다. 안녕.